진아.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아니, 놀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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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쥐 친구야. 친구는 그렇게 사귀는 쥐,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조용. 이게 바로 개판이에요, 아까 봤어. 제시의 샤트뷰. 아, 야, 웃지 말래네. 오케이. 왜 대한민국 맨날 핫한 사람이야. 오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을 인물은 다르네. 인물을 만나는 시간. 한류스타 이병헌? 뭐야, 아니잖아. 바로 성훈 오빠입니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뭡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병헌? 이민호? 이건 먹이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먹이는 거죠. 이런 거지. 한류스타라고 하는데 왜 한류스타고 한류스타가 뭐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몇 년 전부터 저는 듣기는 했는데 저는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회사의 얼럼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내가 한류스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얼럼플레이를 잘하고 계시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 엔딩부터 칠래? 그래. 암튼 예. 이 오빠가 이제 나 혼자 산다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억에 남은 거는 좀 차가웠어. 좀 차가운 분이야. 세상 만만한 사람인가? 약간 박나라 언니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헨리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훈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제시의 쇼터뷰에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잘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터뷰 본 적 있어요? 네, 사실 뭐 SNS에 워낙 핫하게 계속 이제 짤들 같은 게 돌아다니니까. 네. 어떤 편 봤습니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 기계가. 여기는 씨 솔직한 쇼라고. 아 근데 보긴 봤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키워드 인터뷰인데 이제 성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첫 번째. 수영 선수. 수영 선수요? 이렇게 볼면 누가 치우는 거야? 오빠 일단 놔두고 내가 치울 거야. 오케이. 아무튼 수영 선수 왜? 이게 왜? 그렇죠. 아 이런 거네요. 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한 30살쯤에 데뷔를 했는데 그 전까지 수영 선수 생활을 하다가. 오, here is a swimmer. 그래서 오늘 파란색 입은 거예요? 물 색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그 넓. 아 이거 뽕이네. 오빠, come on. Yeah. 아니 옷이 이런 걸 나보고 내가 아니, 만들었어? 두 배를 넓어 보이긴 해, 그렇지? 아니 다른 옷 없어? 야, 다른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영을 잘했습니까? 선수 생활할 때 가장 좋았던 성적이 전국 대회 이제 대회 신기록 정도. 그럼 좀 꽤 했네. 수영이 왜 이제 여기서 막끝 이제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 좀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만큼 흘리세요? 기록 경기다 보니까는 네. 이제 피지컬이 점점 떨어지면서 잘해봐야 이 기록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점점 치고 올라오니까 언젠가는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태환 씨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확 치고 올라오면서 그 친구의 기록을 보고 친구랑 같이 그만뒀죠. 그게 진실? 네. 그러니까 뭐 박태환 씨 때문은 아닌데 혼자 그만두기는 좀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랑 같이 그만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예요? 아 같이 그만둔 친구요? 같이 간둔 친구. 지금 유아 스포츠 하고 있는데 또 시국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놀고 있어요. 어쨌든 편지를 하나 그 친구한테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영수야. 우리 못 본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조만간 한번 보자. 밥 사줄게. 오빠 착하네. 네, 결론은 제가 착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오빠가 몸이 좋다고 얘기해서 이 다 밑에 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복근을 보여주세요. 복근을 보여주세요. 우와. 이게 뭐야? 복근 보여줘요. 아,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찍고 있는 드라마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푸근한 아저씨 같은 좀 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일부러 지금 살을 좀 찌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복근 보여달라고. 그냥 바지를 벗을까요? 그런 시청률 많이 나와. 바지도 벗어줘요.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수영을 하려면 태연양, you know? This needs to be good. 네. 그러니까 뭐가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아니에요? 게임?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그럼 어디야? 저는 알아요. 야, 그럼 바로 너 네가 여기 앉을래? 내가 할게. 아, 네가 너무. 일단 비치볼 두 개를 주시면은. 주행합시다. 그래서 준비한 태양. 폐활량. 네네네.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네. 저랑 공. 들어와주세요, 그냥 한 개. 들어와주세요. 왜 잠깐 이거는 근데 오빠 담배 펴? 어. 되는데? 오빠는 이불 하고 나는 기계를 할 겁니다. 오케이. 아, 양아치. 시작.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안 돼. 내 건 안 돼. 오. 보이는데? 잠깐 이거 나 야 그러니까 이거 야해 보여. 오빠 숨을 쉬어요 그래도. 오빠 되긴 하는 거야?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사과랑 포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실패. 나는 안 실패.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지? 1000대1. 1000대1? 싸움? 아니요. 1000대1로 싸워서 이기면은 좋겠다. 프로 선수들은. 오빠, 조용히 해요. 알지도 못하면. 암튼 이 1000대1이 뭔 뜻입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첫 작품 오디션 경쟁률일 거예요. 오빠가 됐다고? 네, 제가 그래서 첫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회사에 있던 동생이 그 드라마의 오디션을 보러 가는 자리를 그냥 저는 이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이런 케이스 많아. 이런 쓰레기 뭐? 아니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운이죠.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제목이? 네, 친정집이죠. SBS. 네, 제가 데뷔를 하게 된 방송국이고 거기서 했던 이제 신기생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빠 데뷔? 여기까지 와서 보네. 아, 나 진짜. 왜 이거 오빠야? 아 뭐예요? 너무 섹시하지 않아? 아 뭐예요? 그걸 지금 이벤트라고 하는 거야? 응. 오 수영은 뭐 물고기 같아. 여기서 뽀뽀하는 거야? 어땠어요? 물 속에 뽀뽀하는 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 어때요 보니까? 수영이한테는 조금 미안한 게 보시면은 이게 수면이면은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누군가 한 명이 뒤집어지면 그 사람은 물 다 먹어요. 와. 그래서 여기 영상 편지를. 자, 또 영상 편지를 써야 되네. 수영아, 10년이 지나서 고백을 하는 건데 사실 내가 밑에서 했었어도 되는 장면인데 물을 먹기가 싫었어.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미안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키워드 3. 나 혼자 산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 네. 멤버리랑 연락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 제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거에 비하면 멤버들이랑은 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랑 제일 그래도 이분이랑 제일 친해? 왠지 박나영 아닌가? 사실 뭐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이 있었던 친구는 나래밖에 없었으니까 나래가 친했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현이 형이랑 기한이랑 뭐 이렇게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나래 언니랑 열애설이 있네요. 네, 있었죠. 네. 좀 알려주세요. 어? 뭐해? 근데 뭐 그렇게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어요. 왜?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고 주변에 다 주변 친구들이랑 다 두루두루 친하다 보니까. 에이, 두루두루 친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고백해요. 아, 또 영상 편지야. 나래야. 너랑 나는 아내라서 서로 우리는 서로 불편한 게 없으니까는 뭐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그러면 쇼트뷰에서 여자친구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줘요. 공개 구분.
예? 공개. 저기 예? 구원을 하라고요? 갑자기? 오빠는 그런 생각 없어요. 다음 여자친구는 어 나 결혼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아니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 생각이 지금 전혀 없어요. 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기고. 아, 당연하죠. 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 일에서만도 저는 지금 맞아요. 굉장히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에너지가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서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근데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거고. 아, 그렇죠. 아, 이 친구 대신 내가 죽어줄 수 있겠다 싶을 정도가 되면은. 아, 그렇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오빠 2021년에 결혼 곧 나올 것 같아 기사에. 저도요? 쇼트뷰의 야심창하게 야심탕 허심탕 첫 코너예요. 팬들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잘생긴 얼굴에 오 마이 갓. Sorry. 오, 이 각도 진짜 오빠 잘생겨 나온다. 삽대질 당하는 것 같지? 오케이 눈부터 갈까요? 눈 색깔 뭡니까? 저 검은색 아니에요? 검 다크 브라운이에요. 아, 까만색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네. 한쪽이 없네요. 이게 네. 쌍꺼풀 하다가 하나가 풀려졌나? 아니요. 원래 없는 눈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첫 작품 하면서 예전에는 막 3일씩, 4일씩, 5일씩 밤새는 게 일이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오빠는 이쪽 눈이 마음에 들어요? 이쪽 눈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꺼풀 없는 제 눈이에요. 잠깐만 내가 볼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좀 진해. 진짜 배우 같아. 그 한쪽은 배우 같아.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야. 귀도 되게 상당히 잘생겼네. 이 오빠 못난 게 없네. 손으로 갈까? 손톱 상태 한번 볼게요. 남자가 손톱 상태가 더러우면 정말 싫거든, 뺏기고. 근데 상태가 아주 좋네, 오빠. 이건 오빠 피부도 아주 우유처럼 very 매끈하고. Okay, now we're gonna go to the lips. 입술. 네. 입술은 막 그렇게 도톰한 편은 아닌데 네, 네, 맞아요. 그래도 되게 입술은 귀엽네요. 지금 오빠 면도도 좀 했네요. 네, 그쵸? 네. 오빠 털 많은 편이다. 여기 많아. 네, 끝나고 데모하러 가야 돼요. 다리 털이 많네. 여기 털이 많네. 근데 남자는 이렇게 털 많아도 돼. 털이 어디까지 가요? 네, 방송이 안 될 만큼 많아요. 등에도 털 있어요? 아, 좀 올라오다 말아요. 가슴에도 있어요? 네네. 오 마이 갓! 다른 데를 물어보지 않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데이트 인터뷰. 오빠랑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둘이 공통점이요? 우리 둘이 강아지 키우는 거. 아. 일단 오빠 강아지 이름은 뭐? 일단은 강아지 이름은 양희입니다. 양희. 네네. 양희 들어주세요. 어디 있어? 양희야, 일라. 양희, 네. 양희 일라 봐. 일라 봐봐. 하이. 이게 근데 만지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 근데 얘가 겁이 많아서 그래. 끝! 뭐? 아이고 잘했죠. 꼬리 흔드는 거 봐. 유기견에서 데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일단 사실 임시 보호를 하려고 양이를 처음에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야, 이러면 줄만 나오지? 랄랄라. 이게 양이가 처음에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치료 겸 임시 보호를 해서 데리고 왔다가 한 달 정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양이를 입양을 하겠다라는 주인이 따로 안 나타나는 상황이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정도 들고 좀 양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몇 살인데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두 살이 되는 거예요. 뭐야 동갑이야 우리 강아지랑. 진짜로? 몇 년? 아유 몇 월이? 몇 년생? 2월. 2월? 2월. 이 친구는 1월. 오 마이 갓 친구네. 진아, come here baby, come here 찌꺼방이 꼬이고 있어.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놀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쥐 친구야. 친구는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조용. 그러면 누가 너랑 노냐? 쥐야 조용해.
진짜. 이게 바로 개판이에요, 아까 봤죠? 아니, 내가 알기로 오늘 오빠가 뭐 추위 선물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추위를 위해서 일단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돼. 아. 굉장히 간단해. 오케이. 굉장히 간단해서 나중에 제시가 추위한테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좋네. 들어가는 재료들이 개들이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케이크죠. 일단 뭐 간단한 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식. 좋은데. 근데 나도 배우고 싶다. 자, 일단 고구마를 까서. 강아지 고구마 먹어도 되나 그냥? 그럼요. 어, 진짜? 네, 브로콜리도 먹어도 되고 강아지가. 추위 뭐 하고 있어? 쳐다보고 있어요. 오빠? 아니, 고구마.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 사랑한단 말이야. 추위? Wait, 추위, calm down. 아니, 걔한테 먹을 걸 두고 calm down 하라면. 아니, 진정시켜야지. 추위 그것도 다 알아요. 기다려, 기다려. 지금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했어요. 일단 노른자를 고구마에다가 넣을 거예요. 넣어서 얘는 이제 같이 섞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좀 다르게 보인다, 오빠를. 그리고 아까 분리를 해놨던 계란 흰자는 이제 하얗게 거품이 나올 때까지 머랭을 칠 거예요. 오, 요리하는 사람인데? 오빠 하면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우리 불러봐요, 좀 분량이 나오든지. 저도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거 그만해요, 이거. 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아, 돼버렸네, 아씨. 빨리. 가수는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되면 자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배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노래가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팬미팅을 하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불렀어요? 뭐 예전에 막 김동률 씨 노래도 불렀던 거 막 한데.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뭐 이런 걸 했었어. 와. 오빠! 근데 나는 딱 들어봤을 때 그냥 오빠는 연기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아니,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우와. It's like whipped cream. 자, 이렇게 만든 고구마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이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딱 5분만 돌려주면 끝이야. 끝. 어차피 갈아버릴 거라. 5분 정도 이제 아까 이거를 익혔잖아, 전자레인지에. 여 위에다가 얘를 조금 짜주면 돼. 끝. 끝이에요, 이게? 와우, look! Yeah. 기다려. 쉬, down, three down, down. Good boy. 기다려. Let's go. 기다려. 기다려. 먹어봐. 지금 이게 뭔 맛이지? 막 이런 거야. 기다려요. 앉아요. 주위 셋. 얘는 중성화 수술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굿. Boy. Boy. Good boy. 거리 아니고. 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먹어? 안 먹어? 먹기 아예 안 먹었어? 아니, 입에 넣었다 뱉었어. 어떻게 그러지? 아빠 거는 안 먹는 걸로. 취야. 예뻐. Oh my god, Chewy, you like that. It tastes good, eh? 오빠, 오늘 요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나와서 어땠어요, 솔직히? 괜히 걱정을 했다 싶을 정도로 뭐 진행을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생각만큼. 좋은 건가? 좋은 거죠? 일단은 성훈의 데이투 유튜브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알림 설정 구독 그거 빨리. 여러분들, 자, 성훈의 데이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도 안 했는데 느끼하네. 여러분, 청아입니다. 최초로 이렇게 엄마나 되게 못 보던 그림이다. 근데 좋아 잘했어.